홍영무입니다. 오늘은 비교적 간단한 걸 하나 그려보았습니다. 이런 영상이 보기에는 간단해도 막상 만들려면 신경 쓰이는 게 꽤 많습니다. 터치 하나도 빼먹지 않으려면 최대한 빨리 그려야 돼서 그리는 내내 엄청 서둘러야 합니다. 이 그림도 마음에 안 들기는 마찬가지지만 너무 서두르다가 그림 몇 장을 완전히 망쳐버렸습니다. 이 그림은 대략 20분 정도 그려놓고 색깔 바꾸는 시간, 머뭇거리는 시간들 다 빼놓고 보니까 6분 정도의 편집이 됐습니다. 최근에 댓글을 통해서 사용하는 색을 표시해달라는 요청이 많으십니다. 저도 그림 공부를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그렇게 하고 싶지만 사실은 저도 제가 얼마나 색을 많이 바꿔가면서 그림을 그리는지 저도 잘 모릅니다. 평상시에 그리는 그림은 색을 모두 표시하는 건 불가능하고 이 그림처럼 아예 마음먹고 그리는 단순한 그림이라야 그나마 가능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단순한 그림도 일일이 세워보니까 총 14가지 색을 32번 바꿔서 완성한 그림입니다. 이렇게 참고할 만한 그림을 올려달라는 요청이 많으셔서 편집이 좀 힘들어도 자주 이런 영상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의 앞부분에서 잠깐 보셨지만 평범하게 생긴 빨간 고추를 그린 그림입니다. 물론 보이는 대로 그린 건 아니고 저의 해석이 개입된 그림입니다. 없는 그림자를 넣었다거나 더 어두운 색을 사용한 것도 실제와는 다르지만 무엇보다도 채도를 강조하고 싶었습니다. 실물 사진에는 이런 차이가 보이지는 않지만 이 그림에서는 꼭지 부분으로 갈수록 채도를 높여보았습니다. 반대로 끝부분으로 갈수록 의도적으로 채도를 낮추어 그려서 대비를 보여줍니다. 만약 흑백 사진으로 이 그림을 본다면 전혀 느껴지지 않겠지만 채도의 차이가 어떻게 시선을 끌 수 있는지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꼭지 쪽 부분에는 원색에 가까운 색으로 칠하고 점점 멀어질수록 조금씩 채도를 낮추어 색을 입혀가고 있습니다. 갑자기 채도가 높아지거나 낮아지면 너무 동떨어져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조금씩 점진적으로 채도를 낮추어가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채도라는 말이 익숙치 않으신 분들께 짧게 설명을 드리자면 빨간색, 노란색, 파란색을 삼원색이라고 부릅니다. 이 삼원색이 가장 채도가 높은 색입니다. 그와는 반대로 흰색, 검은색, 그리고 그 사이에 있는 모든 회색들을 채도가 없다고 해서 무채색이라고 부릅니다. 이 삼원색과 무채색 사이에는 수도 없이 많은 채도의 단계가 존재합니다. 원색에 가까울수록 순도가 높아서 채도가 높다고 말하고 반대로 무채색에 가까울수록 채도가 낮다고 말합니다. 따라서 이 그림의 꼭지 부분에 채도를 높였다는 말은 빨간색에 아주 가까운 색들을 사용했다는 걸 의미합니다. 반대편은 보시다시피 황토색과 회색이 섞인 정도의 색으로 표현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채도의 차이를 폭넓게 사용하면 그림이 깊이감이 생깁니다. 사진과 그림은 여러 가지로 다른 점이 있지만 사실 건조하게 드러낸 사진에 비해서 그림이 더 아름다워 보이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화가가 해석한 채도의 변화 때문이기도 합니다. 물론 아주 개성적인 형태를 창조해내거나 빛이나 구도에 대해서 독창적인 개성을 드러내는 경우도 있고 터치에서 남다른 특성을 보여주는 작가도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채도에서도 그런 개성이 발현될 수 있습니다. 특히 색을 다양하고 풍부하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채도에 대한 깊은 고민이 필요합니다.
모두 잘 아시고 계시겠지만 색상, 명도, 채도를 색의 3요소라고 부릅니다. 채도는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과 같이 맑은 정도를 말하는 것이고 명도는 밝고 어두운 정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아주 간혹 명도가 높은 것과 채도가 높은 것을 같은 것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예를 들면 밝은 핑크색이나 살구색 같은 색들을 채도가 아주 높은 색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물론 상대적이긴 하지만 그런 색들은 명도가 높고 채도는 낮은 색입니다. 핑크색은 빨간색의 무채색인 흰색을 섞어서 만든 색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어느 정도 그림이 완성되어 갑니다. 완성된 그림으로 만들기 위해서 명암이며 질감도 구색을 맞추고는 있지만 채도의 차이를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도의 차이를 확연하게 구별해 보여드리기 위해서 일정 정도 과장을 해서 표현을 하긴 했지만 확실히 비슷한 채도로 그리는 것보다 깊이감이 느껴지고 풍부해 보입니다. 이번 영상에 너무 골치 아픈 얘기를 많이 해서 죄송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